전통 한지를 만드는 체험 시간. 한지 체험 강사가 한지 뜨는 과정을 설명하자 어린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한 번만 딱 떠요.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먼저 발틀을 이용해 직접 한지를 떠봅니다. 발에 남은 닭죽을 분리해 부직포 위에 올리고 부직포를 가져다 모를 빼는 달소 작업을 합니다. 이어 부직포와 함께 말리면 어느새 뚝딱 한지가 탄생합니다. 오늘 한지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 봤는데 정말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전당이 겨울방학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개 분야의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각 주제마다 전지 지역 어린이 20명이 참여했는데요. 겨울밥상 이야기를 주제로 한 한식 체험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막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보는 시간. 하나씩 썰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부추를 씻고 당근과 배, 무를 열심히 썰어 봅니다. 고막 삶을 때 무를 넣으시대요. 비빔면을 내장이야, 내장. 우리가 내장 먹는다고? 어설프지만 고막에 곁들일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고막에 준비된 양념장을 더해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부칩니다. 대접에 하얀 쌀밥을 담고 곁에 양념을 한 고막을 함께 담습니다. 달걀 부침을 올리자 마침내 고막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꼬막 비빔밥과 닭 미역국도 너무 맛있었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떡 만둣국 끓이는 법도 배웁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들어낸 만두소. 이어 만두피에 넣어 먹음직스런 만두를 만들고, 찐 만두를 끓는 떡국에 넣으니 맛있는 떡만둣국이 됩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부모와 함께 점심으로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떡만둣국을 제가 만들고 먹어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전통공예 체험 시간. 고사리 손으로 한지에 새해 소망을 적어 액자를 만들고, 크게 한번 그려볼까? 빨간색이 전혀 안 나오는데? 시계 모양의 나무판에 한지를 이용해 미나를 그려넣어 시계도 만들어 봅니다. 우리 옛 전통 문화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잊혀진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교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서구 문화에 물들어버린 청소년들, 이번 체험 행사가 소중한 우리 전통 문화에 새롭게 눈을 뜨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 리포트 양태석입니다.